이번에 쿠키티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 쿠키티어 1월 11일 밸런스 패치를 했어요. 그래서 쿠키티어를 제가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2022년, 2020년 다 찍었는데 이렇게 또 찍게 되는 날이 오네요. 자, 한번 볼게요. 0티어. 이번에 0티어는 진짜 나는 이번에 업데이트하고 최대 수혜자, 야, 이 친구는 드디어 레전더리 값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느낀 쿠키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다 요정이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 0티어, 1티어를 넘어서가지고 0티어에 두고 싶은 쿠키를 바다 요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 현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에피소드 4 제외하고, 에피소드 4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모든 에피소드 진짜로 각 잡고 하잖아? 1.4억 이상이 나옵니다. 1.4억 이상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바다 요정이 막 컨트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컨트롤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가 진짜 정말 잘 나오는 쿠키라고 생각해. 대신에 이 친구가 여러분들 단점이 있다면 먹기가 너무 빡셉니다. 바다 요정도 그렇고 파도방울도 그렇고 얻기가 엄청 빡세. 바다요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뜻한 마음 100개를 얻어야 되죠. 파도방울은 얼음파도의 탑을 전부 다 깨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얻을 수 있는 애거든. 얻기 힘든 거 제외하고는 확실히 얻으면 이제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지. 한 대 박아도 실수 한 번을 만회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0티어에 두고 싶은 애들 또 있습니다. 바나나맛 쿠키. 바씨 조합들이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바나나맛 쿠키 이건 뭐 돈 벌기니까 여기랑 이제 버터크림 세트로 0티어로 둡시다. 몇 년째 업데이트를 해도 돈 벌기 1왕이기 때문에 바나나맛 쿠키랑 바다요정을 여기다가 두고 싶고요. 그 다음 또 뭐 치어리더. 치어리더도 0티어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기갱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합니다. 기갱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돼가지고 치어리더를 여기다가 두고 싶고요. 아, 뭐하지? 0티어에? 아, 예언자 맛 쿠키요? 예언자 맛 쿠키가 크리스탈 몸을 주니까 그거를 0티어에 둘까? 예언자 맛 쿠키? 예언자 맛 쿠키도 0티어에 넣자. 크탈 보물. 이 친구 이제 만렙 시키면 크리스탈 보물 줍니다. 얘는 그냥 계정을 키우기 위해서 필수라고 쳐가지고 0티어에다가 둘게요. 여러분 얘네는 좀 재미로 봐줘. 바나나랑 뭐 치어리더, 예언자, 얘네는 그냥 뭐 계정 키우는데 어떻게 보면 필수인 친구들이라서 재미로 봐줘. 그리고 여기다가 넣고 싶은 거, 저는 좀 이번에 업데이트로 정글전사 넣고 싶어요. 영티어에 이어달리기 지금 추세가 현재 나는 3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 이 친구 이어달리기 3대장 중에서 현재 지금 이제 업데이트 오늘이 4일차인가 5일차거든요 현재 정글전사 이어달리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부 최고 기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글전사 이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자력을 껴도 얘는 괜찮고 자력을 안 껴도 좋아. 정글전사 같은 경우에 이어달리기가, 이어달리기 3대장이 어떻게 되냐면 롤케, 팬케, 정글전사 이렇게 이제 3대장이라고 보는데, 이제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버프를 먹지 않았는데도 지금 좋아요.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0티어에는 여러분들 이 정도만 둬도 될까요? 0티어에 딱 나는 딱 이 정도만 두고 싶어요. 그리고 1티어에 두고 싶은 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 쿠키들이 전부 다 저는 이제 1티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1티어 달빛술사. 달빛술사는 에피소드 4 한정 0티어야 정말로. 에피소드 4 여기서는 이제 달빛술사를 이길 친구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에피소드를 가면 힘이 살짝 빠지죠. 근데 에피소드 4에서는 거의 넘버원 0티어 점수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1티어에다가 두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바람궁수. 바람궁수를 좀 1티어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전 만년 2위 2인자 이랬었거든요. 이 친구가 업데이트 전에도 2인자인데 이번에도 약간 솔직히 1인자 느낌은 안 나죠? 나만 그렇게 느끼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나요? 바람궁수 물론 점수 잘 나오고 진짜 엄청 좋아요. 1억 4천 이상은 나와요 확실히. 근데 막 1인자 느낌은 안 나요 약간. 그리고 바람궁수는 또 빌드도 있고 은근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파. 아, 양파 같은 경우엔 솔직히 7년 동안 고생했어. 아마 지겨울 거야 양파로만 계속 기갱하시는 분들. 양파는 이제 7년 동안 고생을 했고 좀 쓸 메리트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직까지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양파도 점수 아직까지 지금 정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이 버프를 해가지고 간접 하향 당한 느낌. 빡세게 달려서 뭐해, 바다요정이랑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리그 같은 거를 지금 보잖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약간 양파 같은 경우에는 고인물 전용 쿠키라고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좀 대중성 같은 거를 고려해서 1티어에다가 두고 싶네요. 자, 그리고 롤케이크. 롤케이크도 1티어에다가 두고 싶어요. 이 친구는 선발로 달려도 점수 1억 3천 이상이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 2달로도 엄청 많이 쓰여요. 롤케이크는 어떤 느낌이 나냐면 업뎃 전 마카롱 느낌. 맞아 내가 지금 그 말하고 싶었어. 든든한 국밥 느낌. 점수도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 근데 선발로도 지금 점수 잘 나오고 2달로도 잘 나오고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쉬워요. 롤케이크 해보신 분들은 조금 공감할 거야. 그 다음에 팬케이크. 버프를 먹지 않았어. 그래도 과거 이달 1황 값을 합니다. 여전히 건재해요. 팬케이크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에피소드 4에서 이어달리기 팬케이크를 쓰고도 점수가 1억 4천 이상 찍었죠. 아마 팬케이크도 이어달리기 용도로 계속 쓰일 거예요. 무난하게. 지금 현재는 이달 3대장 메타에서 2등 3등 느낌. 이게 아직 좀 시간이 더 지나보면 모르겠지만 현재 메타에서는 1등 느낌은 아니야 팬케이크가. 하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잘 나오는 1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쿠키 한번 확인 좀 해보자. 바다요정 롤케이크 할 거 다 했다. 1티어 여기까지. 콜? 달토끼는 나는 진짜 1티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달토끼가 여기 딱 1.5티어. 달토끼 이번에 버프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살짝 조금 뭔가 아쉬워. 진심으로 진짜 딱 1.5티어 달토끼. 버프 먹었어. 점수 괜찮게 나와. 근데 얘네들이랑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조금 그래. 뭔가 애매해. 그렇다고 또 2티어는 아니야. 얘도 이제 1억 2천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달토끼도 이 친구는 원래 업데이트 전에도 점수가 좋았는데 이번에 또 버프까지 먹어가지고 1.5티어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달토끼는. 근데 또 이제 1.5티어의 달토끼 말고 또 둘 애는 없어요. 또 뭐 없나? 법사요? 아, 법사랑 키위는 조금 애매한데 뭔가 탐험가? 1.5티어에 나는 그거 두자 얘들아. 탐험가 그 다음 보더. 얘네가 이제 미박 노가다 하기 좋죠. 탐험가랑 보더 그냥 재미로 이 정도만 넣고 딱히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뭐를 넣어야 될지. 1.5티어는 이것만 두자. 마카롱은 1.5티어 아니야. 마카롱 2티어. 2티어예요. 달토끼보다 점수 안 나와요. 마카롱 2티어에 두고 싶고 그 다음에 키위. 키위 같은 경우에는 선달로 안 쓰고 양파 딱까리 느낌. 마법사 2티어. 1.5티어는 조금 그래. 선달로 써도 점수 괜찮고 이어달리기 다양법 단팥이랑 배추는 아닌 것 같아. 키위가 2티어인데 단팥 2티어 아니야.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봤는데 단팥 내가 보기엔 2.5티어. 배추가 마카롱보다 더 잘 나오지 않냐고요? 마카롱이 더 잘 나옵니다. 눈설탕도 버프를 먹었단 말이야. 2.5티어. 근데 얘네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것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해야 돼요. 얘네는 원래 그냥 쓰레기 폐기물 수준이었는데 이제 1억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장족의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2티어에 레몬 넣고 싶어요. 레레슈 1.2억 좀 나올만한 것 같아 옛날보다. 그리고 또 재미도 있고 피스타치오요. 피스타치오도 2티어죠. 허브 2티어. 기존에 그 업데이트 전에도 안정적으로 1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맵 젤리 점수 올라가고 그러면 1억이 더 훨씬 쉽게 나오겠죠. 솜사탕. 그리고 대추. 대추가 확실히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해봤는데 대추가 이번에 버프 먹고 얘네보다는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고. 내가 해봤을 때 대추를 약간 뭐 2티어 끝부분이라도 좋으니까 2티어 끝부분? 이런 느낌? 라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임도 업데이트 전에 1억 점이 나왔는데 이번에 또 맵젤리 점수도 올라가서 라임도 1억 이상은 충분히 무난하게 나오죠. 다이노사워 2.5티어에 두고 싶어요. 얘는 진짜 업데이트 전에 1억이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1억 찍기 개빡세요. 운 진짜 좋아야 돼. 소환수런 아마 이번에 버프 먹어도 1억 찍기 좀 빡셀 거야. 나오기는 할 텐데. 다이노사워는 2.5티어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오렌지요? 오렌지야 어쩌냐. 그러게 오렌지 약간 애매하네. 2티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2.5티어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2티어까지는 잘 모르겠고 한 2.5티어? 벚꽃 이 안에 못 들지. 벚꽃은 빠른 스타트 점수 최강자지. 여긴 잘 모르겠다. 오렌지를 약간 머리에다가 두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하냐? 뱀파이어? 얘도 약간 양파 딱까리? 소다요? 좀 애매한 애들이 너무 많다. 소다도 한 여기? 불꽃 정령이요? 불꽃 정령은 아직 지금 안 했는데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레전더리 쿠키 중에서 가장 부패됐죠?
야 근데 진짜로 0티어, 1티어까지, 1.5티어까지는 쉬운데 야 여기서부터는 다 이제 뭔가 고만고만한 애들이어가지고 티어 정하기가 조금 빡세다. 3티어에 이런 애들 넣자. 특전사, 요정, 치즈케이크, 얘네는 약간 보유효과 셔틀들, 천사, 깃털 셔틀, 닌자, 얼파탑 셔틀, 명랑한 쿠키요, 경치보물 셔틀, 연금술사 2.5티어. 연금술사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웨어울프 홍고추는 아니 이번에 버프를 먹긴 했는데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 아 뭔가 2.5티어에 넣기는 조금 그런데 웨어울프랑 홍고추 분명히 버프를 먹었거든. 아직 조합을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2.5티어는 아닌 것 같고 한 3티어? 뭔가 좀 애매해. 일단은 좀 3티어에다가 넣어둘게. 웨어 홍고추 불꽃 정령? 오케이. 좀 애매한 애들은 좀 3티어에다가 두자. 벚꽃 3티어 오케이. 슈크림이요? 야 슈크림도 애매하네. 레레슈 말고는 안 쓰이거든요 슈크림이. 3티어? 음유신? 음유신은 쓰레기. 투싸와 투싸가도 아 3티어까진 아닌 것 같아. 체리요? 체리도 이제 쓰레기죠. 안 쓰이죠. 4티어까진 만들지 말자. 그냥 딱 3티어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자. 쓰레기. 네 복숭아도 점수 잘 안 나오고요. 아 소다 한 3티어로 할까? 소다 갑자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소다 3티어로 강등시키자. 좀비요? 불꽃 정령을 내가 일단은 3티어에다가 넣었으니까 좀비는 여기 쓰레기로 넣자. 아이 뭐 의적이랑 이런 거 하지 마요. 쓰레기야 의적 구미호. 야 예쁜 쓰레기야. 눈설탕, 다이노사워, 뱀파이어. 여기 얘들아 여기가 나는 너무 헷갈려. 2티어랑 2.5티어가 진짜 헷갈리네. 고만고만한 애들이라서. 여기는 약간 좀 사람마다 많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마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인정할 거야. 여기는 조금 너무 헷갈리네. 다 고만고만해가지고. 바나나 없으면 민트 초코 괜찮지 않나 이러는데 저 약간 저는 민트 초코 여기에다가 두고 싶어요. 사실상 바나나는 개초보들도 있어요. 민트 초코는 진짜 이제 돈 벌기도 안 쓰이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트 초코는 굳이? 그래서 쓰레기에 두고 싶어요. 히어로 맛 쿠키요? 여기죠 당연히. 악마도 여기죠. 해적이요? 해적도 어떻게 보면 부활 그것도 있잖아. 쓰레기 중에 넘버원이라고 치자. 모르겠다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좋진 않아. 티어 이 정도면 이제 여러분들 끝?